이번 문제는 Replace Word라는 문제입니다. 미디엄 난이도 문제이고요. 자, 보시죠. 이게 어떤 얘기냐면 결국에는 이런 Dictionary로 CAT, BAT, Race를 주어지고요. Sentence가 주어집니다. 여기서 이거를 포함하는 단어가 있다면 이 작은 요놈으로 다 바꾸란 얘기예요. 그래서 cattle 더 없죠? 그대로 가고요. cattle CAT 있죠? CAT로 바꾸고 was 없죠? 그대로 가고 rattled rat 있죠? rat으로 바꾸고 by 더 battery BAT 있죠? 그래서 bat으로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구현을 할 거냐면 일단 즉 딕셔너리에 있는 것들 단어들을 전부 다 try에 넣고요. try에서 이제 하나하나씩 검색을 할 겁니다. 더의 그 프리픽스가 있는지 없죠? 그대로 가고 캐틀의 프리픽스가 있는지 있죠? 그럼 프리픽스만 치환을 시킬 거고요. 없을 때 있으면은 이거를 치환을 시킬 겁니다. 다시 정리해서 만들자면 딕셔너리를 try로 구현을 해가지고 검색 속도를 굉장히 향상시키겠습니다. 어느 정도 O에 N까지 향상을 시키려고 합니다. 한번 보시죠. 일단 코드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트라이를 아예 그 자바스크립트의 클래스를 이용해서 아예 클래스를 하나 먼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들어 보고 그거를 이용하는 거를 이번에는 좀 보여드릴게요. 먼저 클래스를 하려면 자바스크립트의 클래스 키워드를 쓰겠고요. try라고 하고 클래스를 하나 만들겠고요. 먼저 컨스트럭터를 this의 루트를 하나 만들죠. 자바스크립트의 오브젝트 타입을 하나 만들었고요. 그리고 insert라는 메소드를 하나 만들겠고요. 인자는 word를 받겠습니다. 그랬을 때 let node는 this의 루트를 포인팅 하겠고요. 방식은 이전에 try 만든 거랑 같아요. 대신 이번에는 좀 제가 클래스로 좀 구현하는 법을 만들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그 만드셨던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만드시면 아, 클래스는 이렇게 만드는구나 하는 거를 아실 수 있는 또 좋은 기회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워드를 캐릭터 하나하나씩 띄어서 이터레이션 시키겠습니다. 입력하는 거니까 노드는 만약에 노드에 캐릭터가 있다면 바로 그냥 노드에 그 있는 쪽으로 이동을 시킬 거고요. 없으면 만들어서 이동을 시켜야 되겠죠? 만들었고요. 그러고 나서 다 만들었으면 맨 마지막에 리프 노드에 이제 터미널이라는 프로퍼티를 하나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true라고 해주겠고요. 이게 이전에 저희가 썼던 방식 그대로예요. 그리고 get shortest prefix라는 메소드 하나 만들죠. 여기에 word prefix라고 할까요? word라고 하죠. 만들고 얘도 net node는 this의 루트부터 시작을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검색을 하겠습니다. 검색을 하기 전에 prefix를 하나를 만들어야 되겠죠? net prefix를 null string을 하나 만들어 주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터레이션 들어가죠. for const character word로 해서 자 먼저 노드는 노드에 해당 캐릭터 자식 노드로 이동을 하겠고요. 만약에 노드가 없다면 return false로 null로 해야 되겠네요. null로 return을 하겠고요. 있다면 prefix를 해당 캐릭터를 더해 주겠고요. 뒤에다 붙이겠고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노드의 is 날이 true라면 프리픽스를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 만들어서 프리픽스 떨어지겠죠? 자, 이제 이 try를 이용해서 한번 구현을 해봅시다. 먼저 뭐를 만들어야 될까요? 먼저 try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const try는 new try라고 해서 객체를 하나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const words라고 합시다. const가 아니어야 되겠죠? let 얘를 바꿔줘야 되니까 let으로 써야 되겠죠? words는 split
메소드를 이용해서 잘라서 단어 하나하나를 모아주러 넣겠습니다. 이렇게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딕셔너리를 이제 트라이에 넣어야 되겠네요. const word of dictionary로 하겠고요. 그리고 나서 try에 우리가 만든 insert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word를 넣겠습니다. 이러면 word가 다 잘 들어가겠지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뭐를 해주냐면 이 단어 하나하나를 치환을 해주죠. 이거 word, 이건 word 0, 1, 2, 3, 4, 5, 6까지 되겠네요. const word of words로 하겠고요. 이거는 const로 하면 안 됩니다. 이거 하면 call by reference이기 때문에 업데이트가 안 돼요. 얘는 좀 귀찮더라도 작심을 먹겠습니다. 인덱스로 접근해야지 call by value로 해서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인덱스로 접근을 하겠습니다. length i++로 해주겠고요. words의 i는 아까 words 하나씩 들어가겠죠. 여길 어떻게 되냐면 try에 get 카피하죠. shortest prefix를 넣었을 때 값이 나오면 이거 쓰고 값이 없으면 뭐가 리턴 되죠? 널이 리턴 됐죠? 널이 리턴 됐을 때는 없는 거니까 그냥 그대로 words를 그대로 넣어라 라고 하면 바뀌겠죠? 그리고 return words를 하고 다시 단원으로 조인을 하고요. 조인할 때 띄어쓰기 하나 해서 하겠습니다. 다 된 거 같네요. 돌려보겠습니다. 네, 성공했네요. 수고하셨습니다.